김포에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운양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정받아 이천의료원에 경위 입원되었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일산에 직장을 다니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매주 수요일에는 일산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일요일에는 본가가 있는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환자의 동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2월 17일 오전 KTX를 이용해서 서울역에 도착한 후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였습니다. 18일에는 자기 차로 직장을 다녀오고 19일에는 자차로 인천공항에 다녀와서 집 근처 신명태 명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였습니다. 20일에도 자차로 직장을 다녀오고 21일에는 자택에 머물렀으며 22일인 토요일 어제 유고려병원 선별진료소에 들렀다가 병원 입구 다솜약국에서 이누통약을 구입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18시 30분경 보건소 콜센터에 상담 전화를 해서 김포우리병원 선별진료소를 안내해 주고 19시 30분경 우리 김포우리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명지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권고받아 20일시경 일산 명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어 오늘 아침 05시 30분에 일산 동구 보건소를 경유해서 우리시 보건소로 확진 결과가 통보되어 병상 여유가 있는 이천 경기도 의료원으로 이송 격리 입원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우리시 보건소가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동 경로, 접촉자 확인 등이 확인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시는 거주지 아파트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으며 방문한 식당과 약국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지역사회 전파 추세에 따라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1개소 추가 설치하는 가운데 오늘 26일부터는 보건소 기능을 코로나19 대응체제로 완전 개편해서 공직자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